안녕, 황소자이 여러분. 오늘 짧게 리딩 해볼게요. 첫 번째 카드. 잘 지내고 계신가요? Healing Energy.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건 뭐가 필요해? 힐링이 필요해. 너무 지치고 지금까지 힘들게 살고 있었어요. 아, 정말 되는 것도 없는 것 같고 2020년 너무 힘 빠지죠? 여러분, 저도 그래요. 제발 이제는 주변 사람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자신을 먼저 잘 사랑해주고 힐링해야 돼. 여러분이 가장 원하는 게 무엇인지 잘 생각해 보시고, 만약에 지금 아, 뭐 꿈이고 뭐고 공부고 뭐고 너무 지친다 그러면 하고 싶은 거 하세요. 잠을 자고 싶으면 자도 되고, 하루 종일 넷플릭스 보고 싶으면 봐도 돼. 누가 뭐라 할 사람 하나도 없어. 지금 우리는 약간 시간이 정지된 상태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건강이 우선이고 항상 긍정적 마인드를 잊지 마시길. 와, 그리고 두 번째 카드인가? A new romantic cycle begins. 새로운 연애운이 들어온다는데? 새로운 사랑의 사이클이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만약에 싱글, 솔로라면 어떤 새로운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이성이 나타날 그런 운이고요. 아니고 만약에 여러분이 사귀고 계시거나 아니면 결혼하신 상태라면 관계가 더 진전되고 더 깊어진대요. 되게 좋은 카드네, 더스. 그러면 한번 더. 아, 샤먼틱 힐링 덱은 아까 했다. 다른 걸로 에너지를. 저는 지금 아이들과 싸우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핸드폰, 컴퓨터만 너무 좋아해. 걱정이에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Memories, cherish memories of loved ones. 여러분과 사랑했던 사람과의 기억을 소중히 하래요. 여러분이 사랑하던 그 사람들이 과거의 연인이던 친척이던 친구든 지금 너무 우리 만나고 싶어도 이 상황 때문에 그렇게 쉽게 만나지 못하잖아요. 그 과거의 사진을 보면서 추억을 곱씹어보고 기분을 약간 정화시키는 것도 좋은 것 같아. 너무 지금 다운되어 있으면, 우주의 기운이 다운되어 있으면 될 것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지금 기분이 너무 안 좋아서 빨간색을 입었어요. 회춘? 기분이 좀 좋아지려고. 토러스 여러분도 화이팅 하시고. 자, 와, 셔플링. 오케이, 하나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8 of Gabrielle 볼까요? A great deal of activity, sudden and immediate results, important communication. 갑자기 즉각적인 어떤 결과물이 나온다는데? 와, 활동성도 많아지고, 중요한 커뮤니케이션, 중요한 의사소통, 어떤 전달, 대화, 어떤 중요한 대화가 오고 갈 거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마음 준비를 단단히 하시고, sudden and immediate results. 여러분이 그동안 해왔던 거에 갑자기 눈에 띄는 성과가 나타날 수 있대요. 마음의 준비를. 긍정적인 카드죠. 너무 좋은데? 긍정적인 카드로 하세요. 그리고 로맨틱 사이클, 아까 새로운 연애운이 들어온다고 했으니까 어쩌면 누가 문자를 할지도 몰라. 누가 카톡을 보낼지도 몰라. 메시지를. 사랑의 고백이 시작되는 거죠. 사랑 갑자기 시작되는 거예요. Knight of Gabriel 나왔어요. Taurus. Take time. Time to take action. 이제는 행동을 하셔야 할 시간이에요. 더 이상 생각에 머물지 않고 행동을 취하실 시간이 왔습니다. Great passion for a cause. 열정을 갖고 나아가세요. Instinctively knowing just what to do. 여러분은 이미 본능적으로 뭘 해야 될지,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될지 이미 본능적으로, 직관적으로 알고 계신다는 카드가 나왔어요. 엔젤이 그렇게 말하네. 토러스 여러분은 이미 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알거나 모르거나 아시는지 모르는지 모르지만 이미 여러분은 준비가 되어 있다고 위에서 카드를 주셨습니다. 자, 오늘은 그럼 사랑운으로 넘어가 볼게요. 토러스, 아까 뉴 로맨스, 로맨틱 사이클이 비긴 한다고 했는데, 잠시만요. 떨어져서. Playfulness 나왔어요. To recapture romance, allow your inner youthful spirit of fun to shine. 사랑은 로맨틱한 감정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는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처럼, 어린아이들처럼 약간 쉽게 쉽게 가볍게 가벼운 마음으로 그런 즐기라는 거야. 현재의 그 충실해서 그 사랑을 너무 심각하게, 아, 이 사람하고 나
결혼해야지. 이 사람하고 어떻게 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면 거기에 너무 이게 마음이 가서 현재를 즐길 수가 없어요. 현재 사랑하는 그 감정에 충분히 대하다 보면 좋은 일이 올 거예요.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요. Past life relationship, 전생의 인연 카드가 나왔네요. 여러분 지금 사랑하고 계시는 그분, 아니면 아직 표현하지 않았지만 생각하고 있는 그분, 썸을 타는 그분, 생각하고 있는 그분 있잖아요, 로맨틱하게. 그분은 여러분의 전생의 인연일 확률이 높아요. 이 카드는 굉장히 큰 의미가 큰 확률인 큰 카드예요. You have known each other before. 전생을 믿든 안 믿든 이 타로라든지 이 오라클들에게서 말하는 이 카드는 이미 인연이라는 거죠. 여러분과 그 사람은. 와, 누구지? 누가 우리 황소자리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왔을까요? 궁금하네요. Religious factors? Religious factor 카드는 이런 거예요. Your love life is influenced by your religious upbringing and spiritual path. 뭐, 종교적인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런 말도 있는데, 종교적인 카드. 타로 이런 거 여러 가지 방송을 보다 보면, 유튜브, 외국 방송을 보면, 이 카드를 해석하기를 어떻게 하냐면, 종교가 다르다는 건 각각 나라가 다르잖아요. 그쵸? 카톨릭이든 불교든. 인종이 다를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해요. 롱 디스턴스. 뭐, 장거리 연애.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과 지금 여러분이 썸을 타고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여러분의 아직 만나지 않았던 소울메이트가, 아직 나타나지 않은 소울메이트가 여러분과 다른 분일 수도 있어요. 인종, 나라, 출신이 다를 수도 있고, 종교가 다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요즘 국제결혼도 많고, 국제연애도 많잖아요. 충분히 사랑으로 뛰어넘을 수 있어요. 타우러스. 가치관, 뭐 종교 이런 건다 어떻게 보면 부수적인 것 같아요. 사랑이 제일 먼저 우선시 돼야 될것 같아요. True love, oh my gosh. 저 지금 세 번째 카드, 진정한 진실된 사랑 카드가 나왔어요. True card, true love. This is the romance of a lifetime. 일생에 한번 있을까 말까 한 로맨스예요. 여러분 지금 나좀 부러워지려고 그러네. 황소자리 여러분 지금 와, past life relationship 나오고 뭐야, religious factor. 여러분과 좀 달라도 극복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True love, 진정한 사랑이니까. 와, 누구야 누구. 아까 그 뭐야, 아까 처음 시작할 때 로맨스, 새로운 사랑운이 시작된다, 아니면 사랑하고 계시다면 그 사랑이 더 진해진다고 했는데, 사랑운이 아주 황소자리 또 나왔어. Romantic feelings. Your feelings are real and worth exploring. 여러분이 느끼고 있는 감정은 가짜가 아니에요. 진실된 감정이고, 자기가 잘 모르고 있지만 그건 진짜라고 지금 유니버스 엔젤이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긴가민가 하고 있다면 의심 갖지 마. 이건 네가 느끼는 그 감정은 진짜고 찐이야, 찐. 가짜가 아니고 좀더 알아볼 만해. 이라는 카드예요. 처음에 우리 이렇게 누굴 만나면 이렇게 떨리잖아요. 이끌리죠. 근데 여러분 처음에 그 호르몬 작용으로 처음에 누군가 설레는 그 감정은 헷갈릴 수 있어. 내가 이 사람 정말 좋아하는 건가? 아니면 너무 멋지고 예쁘고 잘생겨서 이성적으로 그냥 끌리는 건가? 육체적으로, 응? 신체적으로. 하지만 여기서 말하길, 로맨스 엔젤이 말하기를 이건 진짜 사랑이니까 믿고 가래요. 두 번째, 아, 다섯 번째, 아, 몇 번째죠? 여섯 번째, 마지막 두 카드가 나왔어요. 다섯 번째, 여섯 번째. Release your ex. 여러분 지금 과거의 연인을 이제 빠이빠이 하래요. 안녕 보내고, 아까 지금까지 말했던 true love가 다가오고 있으니까 이제는 빠이빠이 하셔요. This could be the one. 여러분 생각하는 그분이 바로 그 soulmate일 수 있다고 아주 큰 에너지가 여러분께 전달됐습니다. 감사합니다.